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급 3번 문제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편집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원본 이미지는 2급-5부터 8, 4개의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요. 파일의 크기, 도큐멘트 크기는요, 600에 400 픽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해서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그림 효과에서는 배경색을 채우고 이미지 하나에 필터를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효과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레이어 마스크는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고 출력 형태에 맞게 흐릿하게 이미지를 지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선택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고 트랜스폼 컨트롤 T를 통해서 변형을 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를 사용해서 두 개의 모양을 만들고 효과 적용했고요. 글자도 두 개입니다. 글자 두개다 변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형태처럼 완성을 할 건데요. 이미지는 5번부터 8번까지 열어놓으십시오. 자, 파일에서 오픈을 통해서 제공된 이미지는 내 PC의 문서에 GTQ 폴더에 이미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한꺼번에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단위는 픽셀로 맞춰 놓으시고요. 3번, 4번은 위스가 600이고요. 화이트는 400이 됩니다. 나머지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설정은 그대로 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R, 컨트롤 따옴표 누르시고요. 그림의 격자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격자 간격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Ctrl K에서 가이드와 그리드 설정에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바탕색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 보시면 배경 CCF 설정하시면 되겠죠? 도구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자, 반복되는 값은 세 자리로 축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CCF 입력하고 OK를 합니다.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자, 현재 작업 이미지 배경에 순식간에 100% 불투명하게 포그라운드 컬러 채우는 방법. Alt키 누르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 채우기입니다. 빠르게 설정된 색상을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이미지 2급-5번 Ctrl A 전체 선택 Ctrl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열어놓은 이미지에 가져갑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T를 사용해서 종횡비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옵션 바에 W, H 사이에 있는 종횡비 유지 아이콘 클릭하시고, W나 H 위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조정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클릭해 놓은 상태
옵션바에서 종횡비 유지 아이콘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작업 이미지 상에서 조정할 땐 쉬프트는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그림 크기 위치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죠. 자, 컨트롤 S. 작업 중인 파일은 바탕화면 데스크탑에 자, 임시로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저는 저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장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장 위치는 여러분이 임의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에 텍스처라이저를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텍스처라이저는 텍스처에 있죠. 네, 자주 출제되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도 OK를 해서 필터 적용을 하시고요. 자, 보시면 배경 이미지가 배경 색이 왼쪽에는 보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이 레이어 마스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레이어 1번에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 하얀색 네모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링크된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 바를 보시면은요, 타이틀 제목 옆에 선택된 레이어 1번 콤마 레이어 마스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했죠. 자, 가로로 흐릿한데 자, 왼쪽은 지워져서 배경색이 보이고 오른쪽은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나갈 땐 그라디언트 2를 사용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검정에서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에서 지워가면 되는데요. 자, 하단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스위치 클릭하고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그라디언트 툴의 옵션 바에서 미리 세팅되어 있는 프리셋을 누르고 자, 여기 베이지 기본사항을 확장해 보면 자, 여기에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설정 저희가 맞춰줬기 때문에 검정에서 흰색입니다. 또는 세 번째 블랙 콤마 화이트 검정 흰색을 지정해서 작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리뉴 그라디언트 노말 표준 오페시티 100%일 때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클릭하고요. 남겨져야 될 이미지 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가로방향으로 반듯하게 하겠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할 때 길이, 각도, 방향에 따라서 희미하게 지워지는 부분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자,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은 여러분 최종적인 출력 형태 보시고 최대한 가깝게 드래그를 여러 번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로 저장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2급-6번 이미지에 자, 리본 형태 가져다가 회전해서 배치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세로 부분은 필요 없는 거죠. 자, 폴리건을 라소트를 사용해서 다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선택해 볼까요? 클릭하고요. 자, 이때도 패더는 0이어야 됩니다. 짧은 다각형을 이용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경계 부분에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화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드래그. 완료될 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완성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컨트롤 T 누르고요. Shif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합니다. 역자 참조해서요. 크기와 회전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 이용해서 섬세하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네. 변형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요, FX 눌러서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이너 베벨, 디렉션 업 위로 지정한 상태에서 네, 사이즈는 5픽셀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수시로 해주십시오. 자, 이제 2급-7번에 왼쪽에 초이미지, 장미꽃과 초이미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자, 이미지의 외곽에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장미꽃 이미지에 선택이 안 된 부분들은요.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선택을 추가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 자, 캡슬락 눌러져 있으면 브러쉬 크기 여러분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바에 가지 않고 화면상에서 브러쉬 크기 조정하는 방법 대괄호 왼쪽 오른쪽 누르시면 점증적으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 해놓고요. 네. 이미지에 추가적으로 선택될 부분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빠질 부분이 있다 그러면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거나 Subtract from Selection. 그런데 이제 배치되는 것을 보면 아래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까지는 굳이 이렇게 섬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Ctrl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하고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드랍 섀도우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X 눌러서 드랍 섀도우 클릭합니다. Opacity 75, 앵글은 120, 그리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7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2급-8 이미지에서 네, 3개 촛불 초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크기 조정해 주시고 Add to Selection
선택, 추가하실 땐 Add to Selection입니다. 자, Ctrl C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Ctrl T를 합니다. 자, Ctrl T로 크기 조정하시고 위치도 지정하시고 Shift 누른 채 정원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절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Flip Horizontal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자,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가 되면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너 그로우가 적용되어 있죠. 네, 안쪽 그림자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너 그로우 설정하고요. 최대한 출력 형태와 가깝게 지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pacity는 7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24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코는 0, 사이즈는 24. 네. 자, Ctrl S 수시로 누르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낮은 버전에 쉐이프 추가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앞서 설정해 놓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Legacy Shape and More 클릭하시고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클릭해서 확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Nature를 클릭해서 네이처에 해당되는 모양 골라줍니다. if3 클릭을 합니다. 네.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 바로 패스 셀렉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위치도 지정 가능합니다. 컨트롤 T해서 크기가 맞지 않으면 미리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해서 제시된 색깔을 나중에 바꿔주시는 게 더 편리할 겁니다. F99 네, 설정해 주시고요. 드롭 섀도우 좀 전에 입력된 75%, 120도 그리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만 5로 각각 설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식 모양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클릭하시고요.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스트로크와 함께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7칼라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려주신 후에 X 눌러서 스트로크 클릭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흰색입니다. 입력하지 않고 왼쪽 상단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께는 2픽셀,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덴트 오버레이 적용하겠습니다. 자, 글자 자체 하시면 체크박스와 함께 오른쪽 설정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체크박스만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편집하기 위해서 에디터를 띄우겠습니다. 자, 왼쪽 클러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336만 입력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클러스탑 FC9 네. 엔터를 눌러주고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앵글 방향 보시고 90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 효과와 함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향기 가득한 이야기를 담아요. 네.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네. 화면에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합니다. 자, 클릭한 후에 상단에 폰트, 제시된 폰트, 바탕 25, 그리고 한글일 땐 스트롱으로 하면 선명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FC.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글씨를 왜곡하기 위해서 Warp Text를 클릭합니다. 자, 모양이 어떤 형태죠? 여러분, 아치가 있고 아크가 있고 아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그죠? 자,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아치와 아크는요, 끝 모양이 달라요. 끝 형태가 다르죠? 네. 휘어졌어요. 네, 밴드를 25 또 설정을 했습니다. 위치하고요. 네, FX. 네. 자, 스트로크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스트로크. 색을 클릭하고요. 자, 이 픽셀. 색상은요, 6, 0, 6입니다. 오케이를 해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캔들 스토리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컨텐팔 파이 툴로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자, 위에 설정 맞춰주셔야죠. 자, 영문일 때 영문 폰트에 시작되는 철자 몇 개를 입력하게 되면 이게 자동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리얼 레귤러죠? 네, 레귤러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글자 크기 8 수정하고요.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Warp Text 클릭합니다. 자, 어떤 형태죠? 네, 멀지.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정해 주시고요. 네. 자, 밴드 값은 50보다는 작아야겠죠? 네, 30%로 지정을 해줍니다. 네, FX 눌러서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이 픽셀. 다음에 색상은요, 600.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 줍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왼쪽 클러스탑은 639. 네. 오른쪽 클러스탑은 흰색. 네. F가 6개.
왼쪽 모서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보십시오. 네, 그래서 색상 왼쪽 오른쪽 색상이 화면에 표시되는 걸 보시고 앵글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90도 설정하면 맞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S를 통해서 저장을 최종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답을 저장해야죠. 자, 저장 교체. JPEG 600에 400, JPEG 60에 40, PSD 어디예요?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을 해야지 답안 전송이 가능합니다. 네. 파일에서 최종적으로 세이브 먼저 하시고요. 자, 격자 가리기입니다.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격자를 가리시고요. 자, 세이브 as 어디에 저장합니까? FPC 문서 GTQ 폴더 안에 저장하시는 겁니다. 자, 이름은 아까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수업 번호 성명 3. 자, 제시된 문제 번호에 맞게 파일명도 준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JPEG 먼저 저장합니다. 자, 파일 형식 JPEG으로 바꾸면 뒤에 .jpg로 확장자 붙습니다. 저장. 자, 퀄리티는 8 해서 하이 퀄리티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분의 1로 줄인 PSD 저장할 차례입니다. 자,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자, 종횡비 유지 제한에 클릭되어 있을 때 위쪽에 60만 입력해도 아래 40이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 Save as 어디에요? FPC 문서 GTQ 이 안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저장된 1번, 2번도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급 4번 문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제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 2급-9번부터 마지막 13번 이미지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두 개의 저장. 정답 파일 두 개, 600에 400, 60에 40, JPG와 PSD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림 효과에서 보시면 필터가 두 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러브 파스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레이어 스타일이 두 개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페스티, 불투명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세 개의 단락이 있는데, 자, 두 개는 문자의 변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도 중복으로 적용된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쉐이프. 사용자 전이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세 군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불투명도 적용되어 있고요. 하나의 쉐이프에는 이미지가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작업 진행해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제공된 이미지는 내 PC 문서 GTQ 폴더 이미지 안에서 해당되는 이미지를 2급-9번부터 Shift 누르고 2급-13번까지 클릭해서 열기 하시면 다음과 같이 열리겠습니다. 자, 새로 열겠습니다. Ctrl N. 자, 3번과 4번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600에 400,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열겠습니다.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격자 보기 하시고 컨트롤 R로 눈금자도 함께 보시면서 레이아웃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9, 컨트롤 A, 컨트롤 C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사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설정하는 방법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쉬프트 누른 채 조절점 드래그하시거나 옵션 바를 활용하는 방법 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재 이미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임시로 여러분 이미 장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 준수해서 해당 번호로 끝나게끔 저장해 주십시오. 물론 PSD, 포토샵 포맷입니다. 자, 제시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드라이 브러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틱의 드라이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OK를 눌러서 바로 적용하시고 필터 적용하기 전후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6-10번에서 나비 이미지만을 선택해서 자, 이곳으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사각형 선택 도구 지정합니다. 렉탱글러 마켓을 지정하시고요. 자, 리셋 올 툴스를 사용해서 모든 툴의 옵션을 초기화시킨 후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로 나비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직원드 툴을 사용해서 배경 부분을 빼낼 겁니다. 자, 옵션에서 Subtract from Selection을 클릭해서 필요한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네,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비의 더듬이나 다리 부분까지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배치상 네.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도구의 옵션들도 네, 이렇게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Ctrl C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서 자, 크기 조절도 하시고요. 좌우 바뀌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가깝게 회전과 크기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요. 레이어에서 자, 나비 이미지에는 이미지는 드랍 섀도우와 베벨의 엠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75에 앵글은 90. 자,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5로 설정하고요. 네. 자, 베벨의 엠보스도 적용해 주셔야죠. 네. 베벨의 엠보스 클릭하고요. 기본 설정 놓고 사이즈 5픽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2-11번 자, 꽃 이미지를 가져올 텐데요. 자, 배경이 단조로운 색상이죠. 자, 이럴 때는 배경을 매직원드 툴로 선택합니다. 자, 위에 옵션은요, 굳이 여러 곳 클릭하지 않으면 그냥 놓고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선택을 반전합니다. Select the Inverse, Ctrl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Ctrl T를 눌러서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서 완성 이미지의 격자를 참조해 가지고요. 네,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는 이너그로우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F(X) 누르셔서 이너그로우 됩니다. 이너그로우 효과에서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때때로 곳의 컬러가
어떤 컬러로 설정되어 있나 확인 좀 해주시고요. 75% 지정하고 축구는 0. 그 다음에 사이즈를 실로 설정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상단에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을 할 텐데요. 자,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 툴을 지정을 하고요. 자,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갑니다. 네. 자, 교재의 팁으로 경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쉐이프, 모양에서 플라워 1을 클릭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색상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틸칼라, 칠칼라는 이미 색상, 선, 획 색상은 없음 지정하고요.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 순서는요. 나비 이미지보다 아래로 가야겠어요. 네. 자, 레이어에서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서 정돈을 하시거나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 뒤로 보내기 몇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볼까요? 자, 꽃 모양의 레이어 스타일은요, 스트로크와 드롭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75%, 90도, 디스턴스 사이즈 55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획을 클릭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3픽셀, 색상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C93을 입력해서 스트로크의 색상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네. 2급-12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복사하고요. 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눌러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네. 자, 이때 키포인트는요. 플라워 1이라고 하는 쉐이프 모양 레이어 바로 위쪽에 이미지가 레이어상 배치되어야 됩니다. 두 개의 경계선에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있는 꽃 이미지, 꽃 모양의 명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화면상에 보이겠죠? 네. 자, 그리고 Move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출력 형태에 가깝게 이동을 해둡니다. 자,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해 주십시오. 자,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제시된 필터는 러프 파스텔입니다. 거친 파스텔 효과 아티스틱에 클릭합니다. 네,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 이제 2급-13번 이미지에 특정한 영역만 선택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명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리셋 올 툴스를 했다면 펜 툴에 모드는 패스로 되어 있을 거고요.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에서는 익스크루드 오버래핑 쉐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겹치는 부분이 뚫리는 속성입니다. 자, 이 속성을 지정해서 자, 이미지의 외곽을 따라서 패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점을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을 따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핸들을 조정하실 때 한쪽 핸들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핸들이 유지된 채로 따로따로 방향점선을 움직일 때는 Alt 누르고 방향점에 가져가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다시 연결할 땐 나중에 찍어줬던 조정점 앵커 포인트에 클릭하고요. 자, 커브 전환을 할 때 곡선을 전환할 땐 Alt 누르고 점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리고요.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따놓은 패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패스를 한 바퀴 돌려서 처음 만났던 점에 클릭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뜨게 됩니다. 자, 패스가 완료되면 컨트롤 엔터를 쳐서 선택 상태로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패스 패널의 하단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한 것과 같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때 패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패스선이 왔어요. 자, 순차적으로 하면 컨트롤 엔터 했을 때 패스의 선택은 풀려 있습니다. 컨트롤 C 다시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자,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좌우 방향이 다르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격자를 참조하셔서요. 위치,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됐을 땐 반드시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펙트는요, 드롭 섀도우 75% 90도에 505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레이어의 패널 상단 오페스티를 70%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 고사리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를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탭은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네.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방향이 다르죠?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집기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 격자 참조하셔서 네, 위치 크기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레이어 스타일 가서 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그레디언트 편집기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060을 입력하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은요. FF0을 입력해 줍니다. 자, OK를 누르고 색상의 방향 보십시오. 자, 90도 설정하면 되겠네요. 네. 자, 트롭 섀도 클릭하고요. 먼저 설정해 놓은 값 그대로 확인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에도 70%의 불투명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 노말 표준 옆에 오페스티에 70%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네이처에서 글래스 2 클릭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제시된 컬러로 설정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은 060입니다. 네. 색깔 지정하고 베벨앤 엠보스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베벨앤 엠보스 설정하고 업 사이즈는 5픽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 S 눌러서 저장 수시로 하십시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해서 효과를 적용하고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 디퓨저 만들기 행사. Ctrl C를 하고요. 타이틀을 선택해서, 자, 드래그 말고 클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위에 설정에서 바탕. 22 포인트. 네, 글자는 스트롱으로 강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글씨 색상은 336 작성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글씨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합니다. 그로 적용하시고요. 색상은 흰색, 부분은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70% 스프레드는 5% 사이즈는 10픽셀을 적용합니다. 이제 향기로 가득한 나만의 공간과 퍼퓸 디퓨저를 입력하고 글자를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화면에 클릭합니다. 향기로 가득한 부분은 도둠입니다. 자, 그리고 20%, 25포인트 지정하고 스트롱을 지정해서 강하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이미 색상으로 설정한 후에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웹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자, 플래그, 깃발입니다. 깃발 형태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곡의 정도를 설정을 해주는데 밴드는 8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에서 팩을 설정합니다. 이펙트 스트로크 팩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2, 색상은 흰색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Gradient Overlay를 클릭합니다. Gradient 편집기에 ColorStop을 각각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C00 오른쪽 ColorStop 더블 클릭해서 063 작성하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퍼퓸 디퓨저도 클릭합니다. 자, 여기는 TIM 타임즈 뉴 로만 볼드가 적용됩니다. 영문 폰트는요, 폰트 이름에 영문 폰트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서치 찾아주죠. 네,
타임젯 이후로만 볼드를 클릭합니다. 자, 크기는요, 48. 그리고 F6개면 흰색이죠. 네. 그래서 적용을 합니다. 자, 클릭하고 옵션에서 설정한 후에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입력한 후에 글자를 모두 선택, 컨트롤 A 하시고 위에 설정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arp Text 클릭해서 여기도 플래그 깃발로 변형을 해주고요. 밴드는 4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클릭하고요. 스트로크 두께는 3픽셀. 색상은 933.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오페스티 75%. 그리고 자, 유즈 글로벌 라이트의 체크가 해제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앵글을 120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5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화면 출력 형태에 맞춰서 레이아웃 지정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장하고 자,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격자를 가리게 합니다. 자, 가이드도 보이면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가리게 하시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최종적인 저장을 한 후에 자, 저장 조건에 맞게 Save As JPEG 파일 형식을 JPEG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저장 경로는 임시 파일이 저장된 경로가 아닙니다. 내 PC에 문서를 클릭하고 GTQ 폴더를 찾아서 이곳에 저장하시는 겁니다. 자, 퀄리티는 8 입력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0분의 1로 축소한 후 PSD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자, 종횡비 제한 체크되어 있을 때 위에 600을 60으로 입력하면 아래도 따라서 같이 바뀝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파일 메뉴에 Save As 임시 파일이 아니고 문서에 내 PC 문서에 GTQ 자, 이곳에 PSD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문서에 GTQ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총 8개 파일이 네,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네. 자, 답안 전송은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이용해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각각 전송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저장을 최종적으로 하고요. 완료된 상태에서 답안 전송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장된 상태가 간다는 거 어찌됐든 수정을 했을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JPG와 PSD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수정할 때는 임시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문제 풀이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2급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 1번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시험에서 수험자 유의사 답안 작성 요령 잘 숙지하시고 실수하는 일 없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01번 문제는요, 도구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제공된 2급-1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림 효과에서 복제 및 변형, 여기서는 향수병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복제 및 변형된 향수병 이미지가 있고요. 쉐이프,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장식 모양과 꽃 모양을 그리고 색상 및 레이어 스타일을 지시하는 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1번에서는요, 두 가지 모양이 제공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복제해서 색상과 변형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문자는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1번 문제에서는 문자의 변형은 없고요. 제시된 속성과 함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포토샵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2급-1 이미지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크기. 자, 문제 파일 저장 규칙에서 크기를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JPG, PSD 두 개의 포맷으로 저장을 해서 답안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JPG의 크기가 400 곱하기 500 픽셀입니다. 초기에 생성되는 새 도큐멘트의 크기가 바로 400에서 500이 되고요. 자, 답안 저장할 때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와 문자, 그리고 모양에 대한 여러 설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PSD로 처음에는 저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새로 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자,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New가 띄워지는 방식은 다릅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단위는 픽셀로 지정하시고요. 위스는 400, 하이트는 500, 해상도, 레졸루션은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설정 제시된 대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다운표 누르시면 격자 보기, 그리드 보기가 될 텐데요. 그리드의 간격을요, 편의상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가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자, 컨트롤 K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K는 에딧 메뉴의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의 제너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가이드 그리드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설정을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색상과 설정이 있겠고요. 여기에 그리드는요. 자, 그리드 라인 에브리를 100픽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픽셀당 한 칸씩 큰 그리드, 격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균일하게 격자가 생성이 될 거고, 서브 디비전은 1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세분화는 굳이 많이 해 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 격자에 맞춰서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 시험지를 받을 텐데, 자를 준비해 가셔서요. 100픽셀당 하나씩 선을 긋고, 그 선의 위치에 맞는 이미지의 레이아웃을, 결과대로 작업 창에서도 같이 지정해 주시면 편리하겠죠? 네, 레이아웃에서 점수를 더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와 구별되는 그리드 색상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작업하는 이미지와 중복되는 색상으로 구별이 안될때 색깔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 보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2급-1을 열어서 제시된 조건에 맞게 오른쪽처럼 작업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제공된 이미지는요, 파일에서 오픈.
기본 경로는요, 내 PC에 문서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보시면 문서를 열면 GTQ 폴더가 있을 거고요. 제공 이미지는 이 이미지 안에 있습니다. 경로 제대로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제시된 이미지 소스를 열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넣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새로 연 문서를요, 저장하시는데, 처음에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JPG가 400에 500이었습니다. 처음부터 JPG로 저장하진 않습니다. 모든 레이어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JPG로 바꿔줄 거고요. 작업은 PSD로 진행을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하실 텐데요. 바탕화면 또는 파티션 되어 있는 다른 로컬 디스크에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험장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의상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탕화면이 안 보이는 곳도 있어요. 데스크탑이라고 영어로 표기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임시 파일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지정하는 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파일 이름을 저장하는데 수험번호, 여러분 부여받은 수험번호 적으시고요. 여러분 이름, 그 다음에 문제 번호에 맞게 1번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적 유의사항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지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 PSD로 저장을 합니다. 자, 400에 500픽셀이지만 저장을 했습니다. 자, 파일 저장 규칙에 나와 있는 이 경로는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하는 경로입니다. 지금은 임시 파일을 저장했기 때문에 바탕화면, 데스크탑 또는 다른 경로에 여러분이 임시 파일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중에 뭐 뜻하지 않게 에러가 뜨게 되면 또는 정전이 되게 되면 어때요? 작업 중인 데이터가 손실이 되겠죠? 이런 일 없도록 저장은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새로 열어놓은 400에 500픽셀 이 도큐멘트에 자, 2급-1 이미지를 컨트롤 A 전체 선택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자, 저장된 수험번호 성명 다시 1 이곳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제공된 이미지에 따라서 여기 결과 화면하고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T 크기 조절하는 겁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 바운딩 박스 조절점의 모서리를 Shift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종횡비에 맞게 즉 비율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 Shift를 누른 채로 해주십시오. 또는 교재 팁에서도 나왔습니다. 상단 옵션바에 W와 H 사이에 종횡비 제한 유지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W나 H 글자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비율에 맞게 종횡비에 맞게 크기가 조정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수치를 아예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단, 위 옵션바에서 종횡비 유지에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를 움직여서 크기 조정을 하실 때는 굳이 쉬프트를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 어때요? 반대의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하게 화면 이동해 주실 때는 위치를 이동할 때는 방향키,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조정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또는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저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런 메시지 뜨면 Don't show again 하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언가 레이어를 새로 추가했어요. 필터를 적용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이펙트를 적용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조건, 향수병을 복제하고 변형해라. 자, 복제해서 왼쪽 아래 크기 조절해서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 여러 가지 선택 도구들이 있는데요. 자, 버전 업되면서 나타난 추가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느 정도는 윤곽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이 빠르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배경과 선택하려고 하는 이미지에 이렇게 경계가 뚜렷할 때 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래쪽에 불분명한 부분에서는 어때요? 선택이 깔끔하게 되지 않죠? 그러면 다른 선택 도구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Quick Selection Tool, 빠른 선택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이 포토샵 실행하고 또는 시험장에 가서 1번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선택된 도구를 지정하고요. 옵션 바에서 이 도구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에 Reset All Tools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디폴트 세팅, 가장 기본적인 설정, 포토샵이 처음에 설치됐을 때 설정으로 바꿔줍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앞전에 작업한 사람의 옵션의 설정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살펴보지 않고 작업을 했을 때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더불어 여러분이 이 툴과 패널 위치를 다시 설정하시는 방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옵션 바 오른쪽 상단에 작업 워크스페이스 지정하는 곳 있죠? 이곳에서 리셋 해주시면 가려져 있던 패널, 닫혀있던 패널, 이동되었던 패널들 기본 설정을 맞춰주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툴 패널에 여기 하단에 여러분 툴바의 설정 또한 여러분 여기 누르셔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사용해서요. 자, 선택에서 뺄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는 브러쉬 크기에 해당됩니다. 자, 붓 크기는요, 위에 옵션에서 사이즈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자, 옵션 바를 가지 않고 빠르게 조정하는 방법은요,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대괄호 누르면 점증적으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오른쪽 대괄호는 점진적으로 크기가 커지겠죠? 저는 동그라미 표시로 북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십자 포인터로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캡슬락이 눌러져 있는 경우입니다. 캡슬락을 눌러서 다시 한번 캡슬락을 꺼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편리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제외할 영역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할 때는 자, 위 옵션 바에 Add to Selection이 있습니다. 자, 추가는 Shift를 누른 채로 작업 이미지에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 반대 빼줄 때는 Alt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하시고요. 자, 여기도 빼주시면 되겠네요. 좀 더 정교하게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위에 옵션에서 Select and Mask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이러면 속성이라고 하는 패널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미지만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경 부분은 안 보이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브러쉬 조정하셔서요. 크기,
그 다음에 더하거나 빼는 상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properties 속성에서 승수 1, radius 1 해서 반경과 부드러운 정도를 설정해 보시고요. 자, 이미지 경계선 부분에다가 이렇게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좀 더 세심하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자, 추가할 때는 플러스. 그죠? 빼주실 때는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하셔서 이미지의 경계 부분에 선택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주시고요. 완료되면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J. 컨트롤 J가 뭐죠? 여러분, 복사한 레이어. 자, 레이어 메뉴에 이용해 보시면 레이어별 카피가 있습니다. 자, 선택된 이미지를 제자리에서 복사해서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컨트롤 J 자주 쓰는 단축키니까 외워두십시오. 자, 컨트롤 J를 하게 되면 선택된 외곽선에 깜빡거리는 점이 안 보이죠? 네, 레이어 패널을 클릭해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레이어 1의 눈 아이콘을 꺼보니 위쪽에 레이어 2만 이렇게 제자리에서 새로 복제된 상태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의 이름은 굳이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으나 굳이 레이어의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변형이라는 걸 해야 되죠. 여기에서 변형은 크기 조절, 회전하는 거 또는 뒤집는 거를 얘기합니다. 컨트롤 T를 해줍니다. 컨트롤 T 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Shift 누르고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자, 아래 병의 형태는 좌우 대칭이지만 향수 그 뚜껑 부분은 어때요? 대칭 형태가 아닙니다. 자, Flip Horizontal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조절점 밖에 드래그해서 회전해 주십시오. 회전과 크기 조절을 하시고요. 위치를 맞춰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 자, 이제 향수병을 복제하고 변형하는 작업은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모양, 쉐이프 모양 도구 사용. 자, 대부분 커스텀 쉐이프입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제시된 모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식 모양, 꽃 모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자, 해당되는 모양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Custom Shape Tool, Rectangle Tool을 누르면 Custom Shape Tool이 있습니다. 자, Custom Shape 옵션에 보시면 자, 쉐이프 모양을 활용해서 색깔을 채우고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자, 위에 옵션에 Shape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Fill Color, Stroke, 실과 선의 획의 색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획 색상은 없고요. 실 칼라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꽃 모양을 먼저 만들어서 복제하고 그 다음에 장식 모양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모양에 FF6699 자, 색상값입니다. 6자리로 제시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두 자리씩 중복되어 제시됩니다. 자, F69만 알아두시고요. 자, 포토샵을 옵니다. 자, 모양을 찾아야 돼요. 자, 색상은요. 자, 여기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입니다. 자, 제시된 컬러를 적용하실 때는요.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컬러 피커를 눌러서 F69였죠? 네. F69.
영문 입력 모드에서. 네.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요, 생략하고 이렇게 세 자리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7칼라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7칼라에 컬러 피커를 띄우는 방법보다는 레이어 썸네일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빠를 겁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쉐이프에서 제시된 꽃 이미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꽃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자, 워낙에 자, 버전업 되면서요, 여기 Legacy, Shape and More는 처음부터 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위에 네 가지만 보일 텐데요. 자, 앞서 챕터 3에서 학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윈도우에 Shapes를 클릭해서 오른쪽 패널에 Shape이 나오면은요, 자, 여기도 제가 지금 추가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만 보입니다. 기본 설정은요. 자, 만약에 이전 버전에 쉐입이 없다면, 자, 이 쉐입 패널을 클릭해서 팝업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에 Legacy, Shape and More를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전 버전의 커스텀 쉐입의 형태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상단 옵션 바를 클릭해서 보시면 Legacy, Shape and More 확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클릭해서 확장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꽃의 형태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Nature를 클릭합니다. 자, 꽃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자, 상단 옵션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스몰 썸네일, 라지 썸네일, 텍스트 온리, 스몰 리스트, 라지 리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 출력 형태에서는 모양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라지 썸네일을 클릭해서 빠르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패널의 크기도 확장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눈으로 잘 익혀서 빠르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꽃 모양 플라워 7입니다. 클릭해줍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줍니다. 쉬프트 드래그를 하게 되면 비율에 맞게, 어떤 비율이냐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가로, 세로, 종횡비에 맞게 모양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요, 자, 패스 셀렉션 툴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려진 모양을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신 후에 여기에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요, 자,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패널에 하단 FX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한글 버전일 땐 FX 누르면 그림자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왼쪽에 드롭 섀도우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림자 효과의 오페스티. 그림자는 검정색으로 어둡게 합성되는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90도, 앵글 90, 그리고 디스턴스 5, 사이즈 5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에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고요. 다만 최종 출력 이미지를 보고 가장 근접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제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값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형태가 어때요? 색깔 다르고 크기 다르고 위치 다르게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때 자, 컨트롤 J를 눌러주면 선택된 레이어와 똑같은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복사한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컨트롤 T를 합니다.
누르고 이동하시고요. 자,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둡니다. 종횡비에 맞게 설정하는 건 앞서 설명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전도 해주시고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컬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F99. 자, 색상은요, 이곳을 옵션 바에서 클릭하지 마시고요. 레이어 썸네일, 레이어의 해당 축소판을 클릭합니다. 네. F99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다시 한번 엔터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제된 모양은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장식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식 모양을 찾았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헤다라 3이라는 장식 모양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에서 303입니다. 네. 네.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위치 회전 일단 맞춰주시고요. 자, 섬세하게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베벨앤 엠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베벨앤 엠보스 클릭하고요. 베벨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의 스타일은 이너 베벨 지정하시면 되겠고 디렉션 방향은 위로 클릭하고요. 사이즈는 5픽셀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모양으로 만드는 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하고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글씨는 제가 여기 있는 글자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할 거 여러분 있어요. 자, 글자는 보통 한 줄 입력입니다. 1번에서는. 글씨 입력하실 때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자, 글자의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설정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듬. 도듬 지정하시고요. 자, 폰트 여러분이 임의로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도듬. 도듬체가 아니고 도듬입니다. 자, 크기는 제시된 크기 37pt 입력하시고요. 자, 한글인 경우에 anti-aliasing strong 강하게로 하면 글자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글자 밖으로 마우스 옮기시면 이동 도구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워프텍스는 적용이 되지 않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스트록 테두리 팩을 지정합니다. 자, 굵기는 2로 지정하고요.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0이 6개면 검정입니다.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아래쪽 모퉁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에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색상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라디언트 바 부분을 클릭하면 편집기가 나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색상 값을 세 자리만 입력을 해줍니다. 자, 오른쪽도 더블 클릭하고요. FFC. 오케이. 해주고요. 자, 왼쪽, 오른쪽, 그라데이션, 색상, 방향 보십시오. 자, 린이에요. 앵글은 90으로 지정하고 OK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작업 파일을 저장합니다. 자, 여러분, 작업 내용이 저장이 되었나 안 됐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위에 타이틀바를 보시면은요. 자, 다키박스 왼쪽에 별표가 조그맣게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은 별표 모양 있죠. 저장 안 된 데이터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얘는 방금 컨트롤 S를 했기 때문에 저장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파일을 눌러봤을 때 세이브가 딤드 되어 있으면 비활성이면 최종 저장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답안을 저장하겠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죠? JPG로 400에 500 픽셀로 JPG 저장을 해라. 그리고 문서에 GTQ 폴더에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해라. 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답안을 전송하는데요. 반드시 경로는 내 PC에 문서에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로에 저장했을 땐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as, Shift, Ctrl, S 누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어디로? 내 PC에 문서에 GTQ 폴더, 이미지 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GTQ 폴더에 파일 형식은 JPEG, JPEG, JPEG입니다. 자, 파일 형식을 바꿔주게 되면 파일 이름 뒤에 .jpg라고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여러분 파일명은 입력해 놓은 상태니까요. 시험장에서 수험번호, 여러분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1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자, JPEG은 저장 옵션이 뜹니다. 퀄리티는 8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8로 설정하시고, 자, 내 PC에 문서에 GTQ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손번호 성명 -1이라는 JPEG이 저장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되셨죠? 네. 문제 하나당 두 개의 파일 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PSD로 저장을 하는데 크기가 40에 50 픽셀입니다. 10분의 1로 줄었죠? 네. JPEG을 먼저 저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거는요. Save As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원본은요. 이렇게 레이어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 자, 파일에서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합니다. 자, 이때 width하고 height 중간에 있는 이 체인 모양. 자, 얘가 클릭이 되어 있으면 종횡비를 유지합니다. 한쪽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유지되면서 바뀌는 거죠. 클릭하고 위스에 40만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해봅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지만 레이어의 속성, 각각 속성은 다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채점을 할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속성이 유지가 되었는지 제시된 설정 값은 맞는지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분의 1로 줄인 후에 어떻게 해요? Save As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세이브 아니고 세이브 애즈입니다. 자, 세이브 애즈 하셔서 내 PC에 문서 클릭하시고요. 어디에? GTQ 폴더에. 자, 파일 형식은 포토샵 포맷 맞습니다. 레이어를 다 저장해주는 확장자입니다. 저장합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어때요? 두 개의 정답이 저장되었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닫아줍니다. 자, 닫을 거예요. 다 닫을 거고요.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열어야 되겠죠? 작업을 다 진행하고 났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임시 파일 폴더에 EPSD를 열어서 해당 레이어에서 수정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왜 임시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문서에 GTQ에 이 PSD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저장할 때 다시 아니오를 했군요. 네. 이미지 사이즈 40으로 해서 폴더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든 파일을 열어서 나중에 수정을 하고 또다시 JPG로 저장을 한 후에 다시 PSD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지는 어때요? 벌써 깨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어디에 바탕화면이나 또는 다른 로컬 디스크 경로에 여러분이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곳에 작업 원본을 저장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급의 2번 문제 사진 편집 기초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출력 형태를 제작을 할 텐데요. 원본 이미지는 2급의 2번, 3번, 4번을 사용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자, 2번 문제의 핵심은 색상 보정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에 자주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해라. 자, 이미지 전체 또는 일부에 색상 보정 효과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핵심인 액자 제작이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하고 안쪽 테두리를 제시된 색상과 크기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에는 왜곡을 적용해서 화면에 배치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포토샵을 실행하시고요. 소스 이미지는 파일에서 오픈. 내 PC에 문서를 클릭해서 GTQ 폴더 안에 이미지에서 제공된 이미지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열기를 해줍니다. 자, 연속해서 선택할 땐 Shift 또는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여러 개 선택할 땐 Ctrl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자, 제시된 크기가 1번 문제와 같습니다. 자, 위스는 400픽셀. 단위를 먼저 픽셀로 바꿔주고, 400, 500.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설정하고 OK를 합니다. 자, 컨트롤 R 그리고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는 편의상 100픽셀 단위로 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컨트롤 K를 누르고 가이드 그리드 설정에서 그리드 라인 에브리를 단위를 픽셀 그리고 100을 입력해 주십시오. 서브 디비전스 세분화는 1로 설정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색상도 구별되는 컬러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2급-2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열어놓은 문서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통해서 이미지의 크기,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옵션 바에 H 왼쪽에 자,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눌러 주시고요. 크기 조절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랑 크기 맞춰주시고요. 자, 엔터를 눌러 완료합니다. 자, 컨트롤 S 저장을 해야겠죠? 자, 처음부터 문서 GTQ에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임시 파일, 원본 파일을 저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장 환경에 따라서 바탕화면에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로컬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문서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원본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간혹 데스크탑, 영어로 데스크탑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부여받은 수험 번호, 그리고 여러분 이름, 또 문제 번호, 자, 제시된 형식에 맞게 파일 이름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송이 안 됩니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액자 틀을, 액자 프레임을 만들 텐데요. 자, 필터를 적용하고 테두리, 안쪽 테두리 효과를 줄 건데요. 보시면 액자 프레임에만, 테두리에만 필터가 적용되어 있고, 안쪽은 어때요? 원래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이미지 가져온 레이어 1을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레이어 1 위에 레이어 1 카피라고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굳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바꿔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자, 제시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필터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잘 파악을 해두시고요. 패치워크, 이어붙이기는 텍스처에 있습니다. 오케이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컨트롤 R을 했을 때 눈금자를 기준으로 해서 액자 프레임의 간격, 너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완성 형태. 시험지가 컬러 상태로 여러분한테 배포가 될 텐데요. 그러면 자를 가지고 가셔서요. 자, 100픽셀당 하나씩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포토샵의 격자처럼. 네, 이렇게 해주셔서 화면에 이미지들 배치, 레이아웃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눈금자를 기준으로 해서 액자의 간격을 여러분이 가늠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화면에 중앙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드 선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리드를 색상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R을 했을 때 눈금자로부터 화면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자에서 가로상의 중앙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 중앙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가 높이가 몇이죠? 500이죠? 그래서 절반 250 픽셀 위치에 안내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가로 중앙도 표시하셔도 되고요. 격자에서 이미 200 위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액자 프레임 상하 좌우 좌우 같고요. 상하 조금 짧죠? 그죠? 그래서 눈금자 활용해서 계산을 하시고요. 자, 렉탱귤러 마크 툴, 사각형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 액자 프레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리셋 툴스를 해서 툴의 옵션을 초기화하고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새 선택, 뉴 셀렉션이죠. 패더. 가장자리 부드럽게 선택해주는 정도 0픽셀로 지정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은 노말이 아니고요. 픽스트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면 옆에 위스하고 하이트 값을 여러분이 입력하실 수가 있고 클릭했을 때 그 크기만큼만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왼쪽, 오른쪽 각각 60 그리고 위아래 각각 40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만 입력하겠습니다. 미스는요, 좌우 60, 120을 뺀 나머지 수치니까 280이 되겠죠? 가로가 400이니까요. 그 다음에 상하는 40, 40, 총 80을 뺀 나머지 42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클릭하든, 자, 가로는 280, 세로, 높이는 420이 되는 거죠? 자, 중앙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내선과 격자로 표시되어있는 중앙에 십자 포인터를 배치하시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Alt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지점이 선택의 센터, 중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부터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굴려줘야 됩니다. 자, Select 메뉴를 클릭합니다. Modify 클릭해서 스무스, 매끄럽게를 지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샘플 레디우스를 8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입력하고 결과를 봤는데 결과랑 출력 형태랑 좀 달랐다 그러면 컨트롤 Z 언두 하시고 다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됩니다. 자, 딜리트를 눌러서 선택된 인지 가운데 부분이 삭제되겠죠?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안쪽 패드리 5픽셀 그리고 색상은 F0066 자, 두 개씩 똑같으니까 입력할 땐 F06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선택되어 있을 때 에딧 메뉴 스트로크 회계 갑니다. 5픽셀 그렇죠? 네. 여기에 컬러 피커 색상을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나옵니다. 영문 입력 모드일 때 F06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안쪽 테두리입니다. 로케이션은 인사이드가 되겠죠? 안쪽, 블렌딩, 노말, 100%, 투명, 유지,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시, 체크, 해제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레이어에 FX를 눌러서
한글 버전에선 드롭쉐도우 그림자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보시면 드롭쉐도우로 표시됩니다. 자, 클릭한 후에 오페스티는 75, 앵글은 120 입력하시고요. 디스턴스 5, 스프레드 0, 사이즈 5 입력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세부 설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최종 출력 경로 참조하셔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D를 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수시로 해주시고요. 수시로 저장해야지 작업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자, 이제 색상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2급-3 향수병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하단에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주색 계열로 보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자 하는 형태보다 배경색이 단조로울 때 무엇으로 하죠? 매직 원드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매직 원드에 옵션 바에 보시면 톨러런스 기본값은 30입니다. 자, 톨러런스 수치가 많을수록 클릭했을 때 유사 색상을 선택하는 범위도 많아집니다. 자, 이미지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이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한 번에 클릭해서 선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선택 영역에 추가 Add to Selection을 지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부분을 여러 번 클릭해서 네.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때 선택을 반전해 주시고요. 셀렉트 앤 마스크 적용해서 여러분이 선택 범위를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는 1번 문제에서 해보셨죠? 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조정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셀렉트 앤 마스크 들어오셔서 설정을 조정한 다음에 브러쉬로 선택 이미지의 외곽에 드래그해서 선택 부분을 더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양한 선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시험 문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별로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컨트롤 C 해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프레임, 액자 프레임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순서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프레임 위쪽으로 오게 됩니다. 미리 레이어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어때요?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로 붙여넣기가 되죠? 네. 정돈을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요. 이 방법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Shift 누르면서 모서리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게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에 색상 보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단에 블루 컬러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자주색 계열로 색상이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클릭해서 현재 레이어의 레이어 썸네일 자, 축소된 이미지 부분에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투명 영역을 제외한 색상이 있는 부분만을 빠르게 선택을 해주죠. 자, 이 상태에서 색상 보정을 위한 보정 레이어를 추가할 텐데 이때 하단 부분에만 효과가 적용될 거예요. 따라서 윗부분 금속으로 지금 금속 재질에 포함되는 부분을 빼주셔야 돼요. 자, 사각형 렉탱귤러 마키 툴로 선택을 하고요. 옵션 바에서 선택 영역에서 빼기 세 번째 Subtract from Selection 클릭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좀 전에 액자 프레임 만드느라고 저희가 스타일을 픽스트 사이즈로 설정해 놨잖아요. 네, 노말로 바꾸셔야지 원하는 만큼 드래그가 자유롭습니다. 물론 패더는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서 선택해서 빼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색상 보정은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의 휴 세츄레이션으로 조정을 해도 되지만 레이어에도 보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 하단 보시면은요, 네 번째 아이콘 눌러보십시오. 여기에도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속성,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색상화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위에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색상, 채도, 명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색상, 채도, 명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컬러라이즈의 체크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주색 계열, 색상 320, 채도는 95, 자, 명도는 마이너스 10을 입력해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네. 자, 조정 레이어의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만 영향이 있다. 그리고 선택된 영역은 조정 레이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 형태로 검정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향수병 하단 부분만 색상 보정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2를 선택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72, 120, 디스턴스를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존 설정의 디스턴스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장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림자 효과를 주면 되겠죠? 네. 2급-3입니다. 자, 단조로운 이미지 위에, 색상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봅니다. 네. 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요, 매직 원드를 사용해서 배경 이미지 클릭해서 반전하는 방법을 취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처럼 오브젝트 셀렉션에 모두 렉탱글로 한 다음에 드래그 했더니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줬어요. 네, 비교해 가면서 선택 도구는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요. 자, 작업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현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이로 이렇게 끼어들게 되겠죠? 자, 물론 이 상태일 땐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레이어 상의 가장 위쪽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레이어 1 카피 레이어가 선택됐을 때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합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할 거고요. 회전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자, 그리고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문자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앙 정렬인 거죠. 자, 두 줄 입력할 때는 여러분 엔터 키보드의 쉬프트 위에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완료할 때는 키패드의 엔터입니다.
그대로 클릭하고요.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해도 되고 입력한 후에 전체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A 누르셔서 제시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글 폰트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죠? 서체 견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글 폰트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작업할 때는 한글 폰트였는데 시험을 보러 갔더니 시험장에 한글 폰트로 표시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교재에 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환경 설정. 에딧 메뉴의 프리퍼런스입니다. 환경 설정에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 타입을 클릭해서 타입은 여기에서 문제에 대한 설정입니다. 타입 옵션의 세 번째 체크박스에 체크를 푸셔야 됩니다. 자, 폰트 이름이 영어로 표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본 설정입니다. 체크를 푸시고 진행하시면 한글 폰트는 한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바탕입니다. 바탕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25포인트 지정하시고 스트롱으로 설정하시면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두 줄이 중앙에 정렬되도록 센터 텍스트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워크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워크 텍스트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때요? 플래그랑 라이즈가 비슷합니다. 자, 라이즈 상승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상자가 띄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 글자 이렇게 이동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구부리기 밴드의 설정을 최대한 가깝게 설정하십시오. 70% 지정하고 엔터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 FX 눌러서 자, 여기에 스트로크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스트로크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 색상은요. 자에 마우스 클릭하고 색깔은 검정이 지정되면 되겠습니다. 스톡 지정한 후에 색상 영문 입력 모드일 때 C99 입력을 해주고요. 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픽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최종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따옴표,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격자와 안내성 가리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정답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JPEG, 400에 500픽셀 JPEG, 그 다음에 40에 50픽셀 PSD. 저장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 세이브가 되어 있나를 확인해 주십시오. 네, 저장되면 타이틀바 제목 막대에 별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세이브 as Shift Ctrl S를 누르시고 어디에 임시 파일이 아니고요. 내 PC의 문서에 클릭해서 GTQ 폴더를 찾습니다. 여기에 파일 형식을 JPEG 첫 번째 JPEG 설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장된 파일명 뒤에 .jpg라고 자동으로 붙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옵션의 퀄리티는 8 하이 퀄리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장됐고요. 두 번째 10분의 1로 줄어든 PSD. 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고요. 자, 종횡비 유지 클릭되어 있을 때 위에 위스만 40을 지정하고 네. 나머지 하이트는 50 자동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컨트롤 쉬프트 S 세이브 에즈로
어디에? 레피시 문서에 GTQ 이곳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문서에 GTQ에 자, 저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작업이 완료되면 열려있는 파일들 다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